보마. 네, 안녕하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수고 많으십니다. 아, 예. 너무 늦게 전화드렸죠? 저 보호망입니다. 네. 네네, 안녕하세요. 네네. 통화 지금 가능하세요? 아니면은? 네네, 말씀하세요. 제가 조금 강의에 네. 있어서 조금 늦을 수가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? 네, 괜찮습니다. 예. 예. 그러면은 그 아드님께서 지금 변명이 지금 그 오른쪽 모르 추간판 시도 이거밖에 없으세요? 네. 그 저한테 보내주신 게 지금 건강보험인데요. 실손보험은 지금 따로 가입되어 있죠. 실손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. 네네. 9만 얼마짜리 하고 들어가 있습니다. 마 얼마짜리 동부화재 보니까 9만 6천짜리 있는데요. 네. 이거 또 하나 있죠, 건강보험. 지금 9만 6천원짜리 있고, 동부 6만 3천원짜리 있고. 네. 그 다음에 동부에 운전자 보험 2만 4천원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. 아, 아드님께서 운전도 하세요? 네, 운전합니다. 이게 아드님 건데 그러면은 지금 15만원, 17만원, 18만원 지금 대학생인데 18만원 너무 많은데요? 그래서 의뢰를 해봅니다. 이분 설계사가 동부화재에만 전속에만 계신 분이죠? 아니, 그 종합플랜을 그 의뢰를 했는데 이분이 전부 동부거를 다 빼와서 저도 이상해서. 그러니까 왜냐면 뭐 네. 동북계 나쁜 상품은 아니에요. 뭐 네. 나름 괜찮은데 근데 여기에 장단점이 있는데 네. 뭐 운전자랑 통화 보면 시선 뭐 다 동부로 빼가지고 저는 동부화재 설계사인가 싶네요. 그래가지고 네. 네.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네요. 일단은 어머님 네. 보면은 뭐 암진단급 5천 있고 일단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다 때려박아 있어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20년 남 100세 만기인데 좀 아쉬운 게 이거 만기를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. 근데 이제 가입할 때는 만기를 못 줄여요. 가입 시점에서는 줄여서 가입을 하는 건데 가입하고 나서는 그 만기는 수정이 안 돼요. 그건 당연한 얘기죠. 얘기고. 그렇죠. 그래서 20년 남 100세 만기인데 지금 너무 100세가 너무 길다 싶어요. 솔직히 90세나 80세는 좀 짧고 90세로 하고 진단금을 높이던가 아니면 보험료를 좀 줄이면 되는데 너무 100세로 때려박았어요. 전 100세로 하고 싶은데. 아 100세요? 네. 아 그럼 뭐 할 말은 없고요. 네 근데 네. 요즘 트렌드를 말씀드린 거예요.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10년 유지한 사람들이 7% 5%밖에 안 돼요. 근데 지금 앞으로 아드님께서 네. 지금 95년생인데 앞으로 70년 이상 100세까지 그 앞으로 계속 좋은 보험이 나오거든요. 근데 너무 원스톱으로 100세를 쭉 하나. 그러니까 어머님 그런 건 있어요. 보험은 중간중간 5년 10년마다 재검토를 받아야 되고 중간에 빼고 넣고 그걸 잘 해야 돼요. 이거 하나로 완벽할 수는 없어요. 네, 어머님께서 2년 전에 이걸 가입하셨는데 뭔가 네.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해 주신 거잖아요. 네, 이게 급하게 넣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신중하지 못한 것 같아서. 네네. 그런 부분도 있고요. 너무 지금 풀로 다 들어가 있어요. 네, 그렇죠. 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암진단금은 들어갔는데 5천만 원 들어갔어요. 암은 괜찮아요. 네. 예, 밑에 유사암도 괜찮고요. 네. 근데 이건 무해지가 아니네. 무해지가 아니고 좀 보험료가 비싸네요. 예, 무해지 아시죠? 납입 기간이 끝나면 어느 정도 환급형이 있지만 해지하면, 근데 네. 근데 납입하기 완료 전에는 해지하면 환급이 아예 없는 거예요. 말 그대로 무해지 상품이에요. 네. 네. 단언컨대 지금 이 보험으로 무해지로 하면은 보험료가 지금 15만 원, 17만 원이잖아요. 거의 15, 16만원, 18만원, 19만원도 실손까지. 근데 이거 무해지로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10만원대 초반이면 떡을 쳐요. 네. 네. 네네. 근데 이거 혹시 그 2년, 3년 전에 추간판 시술을 받고 이거 보험금 좀 받으셨어요? 아니면은? 이거로는 혜택이 안 되죠? 아, 이전에 가입하신 거예요, 그러면은?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? 부담보 나왔어요? 부담
쪽에서 부담보 들어가 있을 겁니다. 그래, 그렇죠. 딴 거는 괜찮고, 질병이나 이런 건 연관성이 없으니까 괜찮아요. 네, 그러면 좀 할증이 됐겠네요, 보니까. 네.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, 아마. 암 이볼 당뇨 솔직히 이런 거 필요 없어요, 요즘에. 지금 그거 다 빼버리고, 네네. 일단 암을 가족력이 저희가 다 있기 때문에, 암을 좀더뭐 추가해서 암을 따로 저렴한 보험 있으면 암만 단독으로 좀 뺐으면 좋겠고, 진단서만. 혹시 어머니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쳐 있는데 이거 뭐예요? 삭제를 원한 거예요? 뭐예요? 삭제하신 거예요? 저한테 보내주신 게? 동그라미 해놓은 거? 네, 저한테 뭐 아, 체크한 거 삭제하고 있잖아요. 싶다는 거. 네? 삭제? 삭제하고 싶다는 거. 그래서 이분 동반자 그 설계자한테 한번 해보셨어요? 이거 삭제한다고? 그분한테 말안 하고 일단 보험을 이거를 한 개는 없애버리고 다 없애고 싶어요. 다시 일단 설계를 받고 싶다는 얘기지. 네, 일단은요, 일단 보험료가 일단 세고요. 그리고 지금 20년납 100세가, 뭐 100세를 원하시니까, 제가 아까 네네. 소멸성으로, 그러니까 무해지. 무해지. 네. 그리고 이분 설계사분이 오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, 딱 봤을 때 약간 초보 설계사인 것 같아요. 제가 뭐 누구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, 그냥 다 때려박았어. 20년 전 100세 만기 그냥 다 풀보장 수두비 입원비 뭐 말기 폐경 뭐 폐경기 뭐 크롬병 뭐 조혈 뭐다 넣었어요 쓸데없는 거 그죠? 근데 크롬병은 남자가 되니까 뭐 52원 정도는 뭐 추가해놔도 되지 않겠습니까? 만일에 그거는 상관없는데요 그냥 특약을 다 넣었다는 거예요 특약을 그런 의미죠.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성의가 없어 아 그냥 다 넣은 거야 예 물론 어머니께서 보험료 부담이 없으면 다 넣으면 좋죠. 여력이 되면 뭐 30만 40만 더 넣으면 좋죠. 이렇게 뭐 잔잔하게 네네. 크롬병이라든지 남성 비만대 치료한 200원, 50원 이런 것들은 특약이 있으면 저는 갖고 가고 싶어요. 그쵸. 네. 뭐 짜잘하니까 솔직히 상관없어요. 이런 거는. 이제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 2번 그러면 1단이나 이거를 필요 없고. 2번 1단이나 진단금 이런 걸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. 예, 이런 거 아니고 크롬병 짜잘한 거 빼봤자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. 크롬병 1,000만 원 주는데 52원.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건 제가 빼라는 게 아니고요.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. 근데 보험료가 저렴한 거 그만큼 보장받기가 매우 힘드니까 저렴한 거예요. 물론 52원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요. 50원 해봤자 요즘에 뭐 이거 50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. 유지해도 상관없는데 이런 거 빼봤자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. 일단 이 보험은 해지해야 되고, 네네. 일단 암 진단금을 최대한 좀 높여주시고요. 네네. 그리고 허혈성 뇌혈관 쪽에 네네. 진단비 수술비 들어가고, 그렇죠. 그다음에 그 수술비 네. 그쪽으로만 조금 해가지고 설계를 해주시면. 알겠습니다. 지금 운전자보험 통합해서 지금 18만 원 납입을 하시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10만 원대 초반으로 한번 해드릴게요. 소멸성을 무해지로 제가 설계한 걸 한번 보세요. 보험료 대비 만족을 매우 하실 거예요.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 실비는 어떻게 되죠? 이거는 실비는 이거 지불이고. 유지하세요. 만 원짜리. 예. 하고 그 운전자 보험도 해지하고 싶은데. 운전자 보험은 지금 그 요즘에 게 아무래도 그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6주 미만체도 보장이 되는 특약이 나왔어요 네 그걸 하고 싶은데. 그래서 그걸로 다시 턴을 하시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그 카톡으로 설계를 해서 하나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저랑 다시 한번 통화하시죠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제가 설계한 것도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마음에 드실 거예요 왜냐 저 보호망이니까. 네. 설계를 하루에 뭐 몇십 번 하니까 일단 보시고 나서 그거 보고 나서 다시 한번 통화하시자고요. 그러면 거기서 넣고 빼고 해가지고 저랑 체온적으로 설계란 거를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, 어머님. 그래요. 그것도 좀 보내주십시오. 수고하시고. 네, 보내드리고 나서 다시 문자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